올 때마다 늘 감동스럽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구원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고 마음으로 믿고 이미 충분하실 테지만 오늘 다시 이 본문을 읽어보면 놀라운 것이 구원에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나타난 거랍니다. 구원이 방법론이고 운명에 관한 것이고 보상에 관한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자기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방법론을 넘어서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자꾸 조건이 되는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구원을 선포하는 자리는 믿음은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법이 아니다. 법이 아니고 내 맘대로다. 그렇게 가는 건 너무 심하지만 말하자면 그런 수사학적 역설이 들어있는 표현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좋게 하나님의 의라 그러면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표현으로는 좀 부족해서 제가 말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서 우리에게 의리를 지켰다. 이게 웃으면 알아들었다는 뜻이고 어리둥절해 있으면 이제 머리큐가 이제 수준 이하인 거죠. 의리란 말은 어디에서 제일 많이 쓰냐 하면 도덕과 윤리가 없는 조직에서 쓰는 말입니다. 법으로는 말이 안 되는 데서 그들의 질서와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의리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는 우리의 조건과 자격을 넘어서는 법을 썼다 말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리란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시면 신앙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항복시키고 감동시킬 것인가, 내 책임은 무엇인가, 어떤 결과를 낳을까 하는 문제이기 이전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도대체 구원을 왜 자기 아들을 잡는 방법을 쓰냐, 좋은 말로 하면 우리가 못 알아듣냐? 이런 생각을 마땅히 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쉽게, 그러니까 거기가 은혜의 부분입니다. 은혜는 말이 안 돼서 나중에 설명을 하라 그러면 다 각각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다 한국어를 쓰지만 거의 방언같이 통역이 없으면 해석이 안 되는 말들을 여기다가 이 말을 써야 돼요. 짓거려요. 다시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시다. 그런 말의 대표적인 표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알죠?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그냥 선포예요. 조건이 없다 말이죠.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구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건 부차적인 설명이에요. 그래서 17절이 뭐라고 나오냐 하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를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베푸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특별하심이 전개되고
증명되는 사건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의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구별을 지어서 자신을 증명을 해요. 나는 믿었고 넌 안 믿었다. 이런 시비가 생기죠. 구원을, 믿음을 지켰는데 어떻게 보상이 시원치가 않아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우리를 그 혼란시키는 것에 시키는 것이 예수를 믿어도 형통하지 않다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이겨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따위로 일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끼리만의 비밀로 털어놔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20년을 기도했는데 왜 후보 하나 안 나타나냐? 이런 건 현실이란 말이죠. 왜 하나님은 저는 천국에 가면 만나보지 못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베푸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그 은혜를 이제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법을 따지는 분이 아니고 자격을 따지는 분이 아니고 이렇게 베풀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으면 너는 안 믿는 것들보다는, 그렇게 말해야죠, 안 믿는 것들보다는 나아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에서 나아야 되나요? 열심, 충성 이런 건 다 어디나 쓰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본문이 아닙니다. 무슨 충성? 누구에게 무엇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라는 신분에 맞는 차원이 다른 구별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죄인을 구하러 오시는, 아무도 그를 찾지 않고, 우리 로마서 5장 8절식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시제를 보세요. 우리가 몰랐을 때, 구하지 않았을 때, 믿기 전에 필요를 모를 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다우심을, 하나님의 의리를, 하나님의 책임을 먼저 실천하신다고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구원이 왜 성립하느냐? 창조주시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의 반란에 의해서 쫓겨갈 일도 없고 손해볼 일도 없습니다. 창조주는 창조의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모든 다른 인간이 만든 우상들과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불쌍히 여기십니다. 잡것들. 아예 한마디로 넘어가시고. 내가 너희들한테 화를 낸들 뭘 하겠냐? 내가 하나님인데 돌아오라. 내 집에 거할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다. 마스크도 쌤뺑이다. 아, 이리 너무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인들의 가난함은 그들이 부유한 자인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업적을 남기고 실적을 남기는 것 이상으로 우선해서 인간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달라져야 되는데 어디에 그 달라져야 된다는 표가 있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의리는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율법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그걸 그 의리의 동력, 의리의 어떤 근거가 뭐냐 그럴 때 사랑이랍니다. 사랑은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모든 걸 다 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사랑,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리, 우리에게도 그 의리, 사랑을 하는, 사랑을 베풀고 사랑의 대상이 되라고 하는 사랑은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이라는 건 절대적이라는 말에 비교되는 말이 아니라 상대와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가 없고 사랑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반응하라 그럽니다. 여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사랑은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이 얼른 생각이 나죠.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우리의 기대와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건 사랑 아니야 이렇게 시작하죠. 뭐가 아니랍니까? 세 가지의 예를 듭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 사랑 아니다. 아니다요. 아니다. 어? 나발 부는 거 사랑 아니다. 아이, 나발이라 그러면 사랑을 고백하고 남자들의 사랑은 늘 이래서 실패하는데 남자들은 강아지같이 사랑하고 여자들은 고양이같이 사랑한다 그런 말이 있으니까 남자는 자꾸 진심을 보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서 가슴을 찢고 심장을 꺼내서 식기 전에 드세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죠. 얼마나 무서워요. 이제 어떤 미국 언론인 하나가 북한에 초청을 받아서 북한 사회가 얼마나 인민들이 만족해 하는가를 보이기 위해서 이제 불러놓고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매스게임도 보여주고 뭐 열병식도 하고 뭐 어떤 필요한 데마다 가서 구경도 시키고 그가 돌아와서 북한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난을 못하니까 뭐 이런 것도 멋있고 이런 것도 멋있고 이런 것도 멋있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딱 뭐라고 붙였냐면 그런데 이상하게 공포가 있더라. 그걸로 다 한 거죠. 공포가 있더라고요. 사랑의 반대말이 공포입니다. 공포란 칼부림을 하는 게 아니고 비정해지고 무정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집중을 하면 이상하게 무서워집니다. 너 안 믿어? 죽어볼래? 지옥가? 이건 굉장히 가난한 겁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거죠. 사랑을 하면 눈빛만 봐도 알아서 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나를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걸 사랑이라 그러는데 강요하고 그를 통제하여 무릎 꿇리려는 사랑, 감동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털어놓는단 말이죠. 사랑은 천사의 말을 하는 게 아니다. 환상이 아니다. 둘째는 산을 옮기는 능력이 사랑 아니다. 능력이 사랑 아니다. 셋째는 인성을 쓰시는 분들은 이미 법에 저촉이 됐죠. 셋째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이 사랑 아니다. 아까 심장 꺼낸 얘기했는데 이제 휘발유 붓고 불지르게 생긴 거죠. 그럼 뭐냐?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이게 첫 번째 정의예요. 영어 번역이 더 좋습니다. Love is long suffering. 끝없는 고통. 공감을 안 하는 이유는 안 살아봐서 그래요. 살아보면 심장도 꺼내주고 불도 붙여서 한 결혼인데 해답이 없어요. 이 사람만 아니면 누구하고 살아도 이거보다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감성적이지 않고 감동적이지 않고 어쩔 수가 없는 거더라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 무력하고 실망스럽고 고통스럽더라는 거죠. 이어서 많은 말이 나옵니다. 무례히 행치 않고 온유하고 성내지 않고. 그래서 끝에 가서 뭐라고 결론이 나오냐면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는 이라요. 그러니까 사랑이 견뎌야 되는 거라면 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요새 젊은 것들은 결혼을 안 합니다. 아, 실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사랑이 우리가 기대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라면 그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는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다는데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에서 22절 이하에
세 가지 경우를 얘기합니다. 사랑이 어때야 되는가를 부부, 부모와 자식, 그리고 직장에서의 동료 관계에서 사랑을 논합니다. 그 사랑을 논하는 장면은 재미있습니다. 우리 다 결혼을 하면 사랑의 종착점이라고 생각하고 행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면 사랑의 종착점이고 행복은 영원히 외면합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잘할 수 있어 라는 건 안 살아봐서 하는 얘기고, 살면 누구나 아, 그 어른 말씀이 틀린 게 없구나를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죠. 시작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 구절인데,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그래서 다 안 한다는 거죠. 주님만 사랑하기로 하고 사내들은 사랑하지 않기로 하는 겁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정말 느닷없고 거두절미하고 벼락 같은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무슨 사랑 얘기를, 부부 얘기를, 이렇게 배경음악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오는 거지. 가만히 있어. 그 사람을 아세요? 법도 양심도 없는 총재비 아세요? 아,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모르다니. 구약을 모르시는군요. 왜 이렇게 이딴 명령을 요구를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부부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네 아내를 준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네 남편을 너에게 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필 이 사람을, 그리고 이 현실은 뭐라 말입니까? 기다려봐, 기다려봐. 사랑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하는 신앙의 모든 덕목들, 신앙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생에서 인간됨의 많은 덕목들을 만드는 데 제일 필요한 건 시간입니다. 시간이란 자라나고 시련을 겪고 후회하고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 시간에 걸려서 나무가 자라듯 열매가 맺듯 하는 시간이라는 걸 우리는 무시하고 초월적 개념으로, 간구하면 즉시, 필요할 때마다 즉시라는 결과를 요구하는 바람에 뭐가 없냐면 문맥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문맥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스토리가 없으면 본문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셨다,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모두 좋지만 베노라는 영화만큼 잘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주인공이 그 복수 하나만을 위해서 견뎌낸, 그리고 복수를 해서는 답이 되지 않는 인생, 존재에 대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데까지 끌려가야 됩니다. 복수를 하고 권력을 잡으면 답이 되는 게 아닌 그 자리,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메살라 죽인 후에도 남편이 계속 어쩔 줄을 모르니까 당신이 메살라 같아요. 안 봤다 이거죠. 그 리메이크 된 거는 구라예요. 거기는 증오도 없고 거기는 배신도 없고 거기는 아무 드라마틱한 설정이 없어요. 그게 없으면 본문을 담을 수가 없다고요. 인생이 여러분의 기대대로 다 진행이 되면 아무 뜻깊은 덕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고 형통하면 그냥 여러분이 기르는 강아지나 고양이 같이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밥 주시는 것 처먹으면 되는, 아,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점잖게 하려니까 제 아내가 평생을 저한테 해준 충고입니다.
당신은 왜 잘 나가다 그딴 말을 해? 오형이라 그럽니다. 오정현 목사님 오형. 붙잡혀 있어서 할 수 없이 견디는 겁니다. 인내심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견디는 게 아니라 헤어져봤자 아무 쓸데가 없기 때문에 붙들려 사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아들을 보낼 때 육신에 보냅니다. 환장을 노리십니다. 뭐든지 하실 수 있는데 딱 묶어서 시간과 공간에 잡아넣어서 그 조건에서 해라 이겁니다. 시간이 가야 되고 시대의 권력과 순종해서 따르는 자와 배척하는 자들 속에 섞일 수밖에 없는 문맥 속을 걸어서 십자가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남은 살렸으면서의 스스로는 죽음의 길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내려와 보시오. 우린 전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딱이라도 한 대 갈기고 다시 올라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그건 여러분 현실에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하고 오 목사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는 첫 번째 이유가 유머가 통하는 겁니다. 유머가 통한다는 것은 아량이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웃는 건 재미있어서만 웃는 게 아니라 넘어갈 때 웃는 겁니다. 핏대를 세우지 않는 것. 그것이 인간의 고급한 성품인 것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한심한 것들 아닙니까? 그렇게 그 말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 이런 문맥 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도망을 갈 수가 없어서 배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화도 내죠. 밥상도 없고. 안 해보셨군요. 제목이 멋있는 우아한 세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송강호 씨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조금 전까지는 알아들었다가 왜 이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조폭 그 한 서열 3위쯤 되는 고위 조폭인데 이제 아내와 딸이, 아버지가 조폭인 게 꼴보기 싫어서 늘 그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경멸하고, 그리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버립니다. 이혼은 안 하고. 여기는 매일 시달립니다. 조폭은 밤낮 주먹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권력 틈바기 속에서 어떻게든 돈을 뜯어내야 되는, 이쪽 편과 저쪽 편 사이에서 빌기도 했다가 공갈도 쳤다가 도망도 갔다가 하는 거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날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 아무도 없죠. 아내랑 딸이랑 다 이민 가서 도망갔으니까 텔레비 켜놓고 마누라가 보내준 동영상 딸하고 노는 거 보면서 자기가 손수 끓인 라면을 먹고 있는데 물장난을 치는 장면을 깔깔거리는 웃음소리를 듣습니다. 그냥 자기 처지가 너무 한심하고 너무 비참하고 분통이 터져서 밥상 확 걷어찼죠. 울면서 아이쌍. 그 다음 장면이 명장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게요? 일어나서 치웠죠. 누가 치울 거예요 도대체? 자기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미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바람에 내가 조폭이 된 것은 조폭 세계를 성화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그런
그건 넌센스입니다. 이건 이제 보통 이렇게 하고 우리 전문 용어로는 불신앙입니다.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대치 않은 컨텍스트 속에, 조건 속에, 정황 속에, 환경 속에 여러분을 붙들어 맵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택하지 못하며, 자식을 택하지 못하며, 심지어 친구도 택하지 못합니다. 친구는 어쩌다 친구가 됐냐? 같은 학교 짝하는 바람에 친구가 된 겁니다. 저 새끼가 매일 내 연필을 세배 갔는데, 에이, 나이 들어서 보니까 에이, 그까짓 거 뭐. 그리고 지금도 만나면 아, 이 새끼가 당구치다 속이지라는, 아직도 그런데 그냥 야, 저 새끼는 왜 저러냐? 야, 그 옛날에도 그랬잖아.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지. 뭐 골라서 뭐 이순신, 뭐 강감찬 이렇게 친구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절망, 비참, 그리고 자신의 한계, 그 처지의 불운 같은 것들이 여러분을 위협하고 흔들어서 어쩔래? 아직도 살아있을래? 넌 뭐야? 이런 도전을 계속하는 겁니다. 편안함은 절대로 받지 않을 도전을 받는 겁니다. 난 뭐야? 인생은 뭐야? 인간이 뭐야? 이런 깊은 질문에 도달하게 되죠. 구약을 읽으면 다 오해하는 게 구약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밤낮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 안 들어서 이렇게 포로가 되도록 병신짓들을 했어. 이따만 그렇게 했을까? 거긴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계속 외적이 와서 두들기게 만듭니다. 사사기 때는 이웃 나라들을 또는 원주민까지 남겨뒀다가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고, 열왕기 때는 이웃 나라들, 뭐 아람, 나라 자체도 둘로 나뉘어서 북왕조와 남왕조 사이에 싸움이 그치질 않고 아람이 등장하고 뒤에 아수르가 등장하고 바벨론이 등장해서 포로까지 되는 그 도전들 속에서 난 뭐야? 우리는 뭐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뭐야? 이렇게 묻게 만드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답을 하면 된다 생각하는 것이 뭘 만들어내냐 하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우상은 뭐냐면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우상을 이렇게 놀립니다. 네가 나무 잘라다가 적당히 땔감 만들어서 밥 지어 먹고 그 중에 일부를 조각해서 앉혀놓고 말도 못하고 입도 없는 놈한테 가서 절을 해? 이런 말도 안 되는 놈들이 있어. 이렇게 꾸짖는데도 그걸 합니다. 왜? 하나님은 답을 안 주시거든요. 맨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나 내일 수술 받으러 가는데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의사가 보고 오, 멀쩡한데요? 뭐 때문에 수술하기로 됐죠? 이렇게 말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답을 안 하고 현실은 급급하니까 말 듣는 신을 만들죠. 끝없이 말 듣는 신을 만들고 종교개혁을 해도 종교개혁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결과까지는 가지 못하고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과 방불한 정성,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제사제도를 완비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이렇게는 해도 구약에서는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깨우치지 못했다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전 인류가 답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붙잡힘 속에서야 비로소 믿는다는 게 뭔가까지 질문이, 말하자면 의심이 생겨야 정상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믿고 하려는 거 다 하는데 왜 제 기대와 다르습니까? 왜 하나님 저하고 박자가 안 맞습니까? 하나님 계속 제 발을 밟으시잖아요. 춤도 안 추건 뭐 어쩌라는 겁니까? 이렇게 시간이 걸려야 왜 이 사람을 줬습니까? 왜 이 자식을 줬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아우성과
그들의 분노와 그들의 뭐 심한 반발을 겪으면서 사람이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고 사람이 자기의 한계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며 겸손히는 결코 경험을 빼놓고는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행복, 편안함이 답일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답이 나와야 내 일생의 고통과 분노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형통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몰랐을 때 찾았던 일반적인 보상으로는 인간을 만족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이상을 갑시다. 그 이상으로 갑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한 것만큼 인간은 어때야 하는가를 누구에게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걸 순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란 말은 하나님 내 욕심을 다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건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하라 그러는 거야, 어떻게 하라 그래야 되는 거야는 이렇게 시험 문제 같이 나오거나 도덕법 같이 나오지 않고 현실에 주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하고 계속 살라고요? 이런 땐 어떻게 견뎌야 합니까? 어떻게 할래? 전 나가겠습니다. 그래? 나가서 친구네 집 가도, 야, 너 왜 왔냐? 야, 나 심심해서. 야, 이 시간에 무슨 심심이냐? 야, 너 정신이 있냐 없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탕자가 왜 돌아오죠? 정신이 들지 않아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오죠. 근데 아버지가 환영을 하죠. 다 탕자의 비유를 뭘로 치냐면 큰아들 같이 울죠. 저 새끼는 또 그런다. 다 말아먹고 들어왔는데 소를 잡고, 나는 오늘도 일하다 들어왔는데 염소 새끼도 하나 안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얘야,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여길 모릅니다. 쟨 돌아와서 환영을 하는 거지 잘했다고 환영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온 다음에 이 큰아들의 말처럼 늘 고생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죠? 왜 고생만 시키죠? 욥은 욥기를 잘못 읽는 가장 큰 이유, 1장의 설정을 놓칩니다. 욥기 1장의 설정은 욥은 의인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시작이. 그러니까 욥의 고난에 친구들이 와서 회개해라, 욥이 반발하는 이유는 난 회개할 게 없다였고, 친구들이 그의 꼬투리를 잡는 건 말을 그따위로 하는 것만 봐도 너는 죄를 졌다 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싸웁니다. 여기 몇 가지 중요한 이제 구약 성경의 그 보석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13장에 이르러 이제 욥이 드디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나 죽어버리겠습니다라고 반발하다가, 거기서 비로소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 우리 계급장 뛰고 만납시다, 거기까지 갑니다. 나중에 결말을 보면 결말에게 뚜렷하게 명기되어 있지 않으니까 대부분 놓치고 마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묻는 셈입니다. 너는 무슨 근거로, 너는 잘못한 것이 없고 나는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 대드냐? 네가 무슨 근거로 하나님 보고 잘못했다 그러냐? 그러니까 욥의 대답이 이겁니다. 난 잘못한 게 없어요. 거기서 탁 틀리는 거죠. 뭘 틀렸냐고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욥을 데려다가 창조 세계를 보여줍니다. 뭐 대표적으로 세상의 기둥들을 어디다 세웠는지 봤냐? 사냥이 새끼 치는 데를 봤냐? 내가 우박 창고를 봤냐? 악어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봤냐? 이런 얘기들을 왜 하냐면 얘를 옆에 세워놓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것들하고 다르다. 너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후사다 임마.
네가 잘못하지 않으면 다가 아니다. 너는 창조세계 관리인이고 주인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훈련을 받아야지. 마, 늘 그냥 잘못한 거 없으면 다냐 이. 그게 욥의 그 욥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된 결론이에요.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회개를 하죠. 아, 내가 죽게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짓거렸으니 내가 내 입을 막고 회개하나이다. 뭘 봤을까요? 듣기만 하다가 봤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우화를 아시죠? 장님들이 코끼리 만져보고 코끼리는 기둥이야, 코끼리는 부채야,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우리가 다 아유 저것들 코끼리를 한 부분만 만져보고 다 안다 그러네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코끼리를 보니까, 코끼리가 뭔지를 아니까 기둥이야 그래도 우습고 호수 같아 그래도 우습잖아요. 왜? 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당연히 거쳐야 할 단계이긴 하지만 이런 너무나 확실한 거 하나 붙잡고 난 다 알았어, 나는 하나님은 이거야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만족과 완성 속에 놓아두시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는 이유입니다. 더 가야 돼? 봐야 돼. 그 요한복음 9장에서 실로암 사건이 나오죠. 날 때부터 장님 되었던 자가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눈이 뜨입니다. 그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이 와서 예수가 정말 고쳤느냐, 네가 정말 장님이었느냐 이렇게 묻죠. 예수가 고쳤느냐, 예수가 고친 게 너무 본 사람이 많아서 반대할 수 없자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너 진짜 장님이었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너 가짜로 눈 감고 예수님하고 짜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딱 뜨고 나 처음으로 눈 떴어요, 사기쳤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답하느냐 하면 신기한 답을 해요.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죠?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빛을 본 것, 뭐가 보이는 걸로 놀래지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무 같은 게 걸어다녀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디까지 커야 되느냐 할 때 그걸 무슨 크기라 그러든가 진정성의 문제라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 안목이 커야 됩니다. 안목이. 사랑이라는 것은 무한대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겁니다. 책임이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견디라는 겁니다. 네 자리를 지켜라. 우리가 둥글게 손을 잡고 원을 그렸을 때 손 붙잡고 있는 걸 놓지 말아라. 그러는 게 말하자면 사랑을 우리의 실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성육신이며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육신의 제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펼치신 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초월은 문맥을 벗어나서 있지 않고 문맥 속에 들어옵니다. 제한 속에 초월이 들어옵니다. 그건 우리로선 상상이 안 가죠. 초월은 한계를 벗어나는 게 초월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초월이 무한히 유한 속에 들어왔다. 네 인생, 네 조건이 아무것도 네가 불만할 필요 없다. 그저 미혼모라는 걸 우리가 알죠. 미혼모가 난 자식은 평생 얼마나 그렇겠어요. 처녀였잖아요. 미혼모보다도 못한. 이거 봐, 이거 못 알아듣는다. 처녀가 났다. 그런 거 우리는 기적으로서 이해하는 데만 처녀가 등장하고 있지. 원래 애도 못 키울 실력자가 났다. 이렇게는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조건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거기다 넣었다고요. 그리고 그 조건, 뭐 시작부터 말구유 아닙니까? 말구유, 헤롯에게 쫓기고
나중에 공생애에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쫓기고 로마 행정권에 치이고 하는 길들을 걸으시는, 지고 지고 또 지고 또 져서 상대를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만들 수 없는, 문맥이 만들 수 없는 그 문맥 속에 들어온 기적을 부활로, 죽음으로 부활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11절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그 구원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 나오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위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영광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보라 말이죠. 하나님 다우심, 하나님의 의리, 의리는 법보다 더 큰 것, 그죠? 사랑이죠. 사랑은 공포의 반대말입니다. 하나님은 권력으로, 폭력으로 이 일을 이루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키우십니다. 어디까지 키우느냐? 사랑의 상대가 되는 자리 키웁니다. 사랑을 베풀어 구호물자를 준 대상, 밥을 먹이고 옷을 입은 대상이 아니라 커서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대상으로 요구하십니다. 여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형통할 때만 하잖아요. 괴로울 때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그 기도들은 전부 언제냐면 선택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문과 할까요? 이과 할까요? 아무거나 해도 된다. 가서 잘해라. 가서 잘해라. 누구랑 살까요? 이마박에 십자가를 그려서 표시를 해 주십시오. 네가 좋은 남자 골라라. 내가 부족함이 없이 네 편을 들겠다. 그 부족함이 없이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철없는 것입니다. 인간된 기본 자격에도 미달하는 것입니다. 이기고 무릎 꿇리고 자존심 세우고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시작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구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원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 지워버리고 새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기르는 거죠. 우리의 실패를 수용하십니다. 잘못하는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그게 희한하게 성경에 여러 번 얘기하듯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후회를 하게 합니다. 사람이 철을 드는데 제일 많이 드는 그 역량이 후회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아는 인간의 범주를, 실력을 넘어서게 됩니다. 죽어버리면 될 것 같은 때 죽는다는 건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저항입니다. 나 죽으면 더 이상 데리고 못 놓으십니다. 이런 심정으로 죽게 내버려두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까지 밀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는 이런 드라마에 나오는 어떤 절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성이 죽음에까지 찾아 들어온다는 사실을 깨우치시면 인생의 여러 전기, 전환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실력만큼 하는 수밖에 없다를 믿음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여기선 모르겠다입니다. 근데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약도 받아들고 목적지 찾아가 본 적 있죠? 약도를 그려주는 사람은 아는 데이기 때문에 약도가 불분명합니다. 롯데타워 지나서 쭉 오면 오른쪽에 파란색 대문이 있어. 그렇게 자기는 아니까 쭉 가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쭉 가보니까 사정없이 신호등이 여러 개 나오고 파란 대문은 수도 없이 많고,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헤매야 됩니다. 뒤에서 빵빵거리는데 직진을 할지 좌회전을 할지 결정, 일단 돌아야죠. 아니면 받을 것 같은데 돌고 여긴 아닌 게 비요. 오늘 평생 합니다. 자기가 몰고 간 집만 찾아가죠. 누가 데려다 준 집은 못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각에게서 항복을 받아내며 찬송을 받아내시겠다. 이게 성경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입니다. 영광으로 가는 길, 영광을 목적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모르던 자리, 무지몽매한 자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자리에서 끌어내어 예수 안에서 키워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됩니다. 너무 감동하면 물론 소리가 안 나오겠지만 기독교를 이렇게 큰 안목으로 보시면 예수 믿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과 별다를 것이 없는 막막함과 어떤 허탈함 같은 것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라나고 있어. 시간은 헛되게 흘러가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 내 무지와 내 어리석음이 일을 해. 사망도 뒤집으신 하나님이야. 이게 우리가 부활의 주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간증이 여러분 개인 자신에게서, 그리고 한국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사랑의 교회에 늘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인생을 살 믿음을 주시옵고 우리의 가는 길에서 배우는 인내와 순종과 믿음과 지혜가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비명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삼아 승리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책임지는 사랑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